네, 2021년 6월 어느 날 서울 송파구에 있는 웅비 메디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컨설팅을 하고 있는 기업이었는데요. 어느 날 학술 마케팅 사업부를 맡고 계신 이사님이 저에게 빠른 걸음으로 걸어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술 마케팅 사업부에서 채용 공고를 내도 지금 한 2, 3년 동안 사람을 뽑지 못하고 있는데 이상합니다. 우리 회사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학술 마케팅 팀장들도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정말 분위기도 좋은데 왜 오지 않을까요? 좀 도와주십시오.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안을까? 웅비메디텍에 지금 필요한 것은 뭘까? 고민을 해보다가, 좋다. 웅비메디텍에서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었지만, 인턴십을 좀 해보자.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어차피 2, 3년 동안 안 됐던 채용이니까, 인턴십 채용해서 안 돼도 그만, 돼도 그만이지 않습니까? 아, 되면 좋은 거죠. 되면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6월에 채용 공고를 열심히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미 학술 마케팅 사업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 팀장님들의 출신 학교도 좀 조사를 해봤고, 그리고 입사 지원을 좀더 쉽게 할수 있는 구글 설문지 형식의 입사 지원서 간단 양식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교에 채용 공고도 보내서 게시판에 올려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원서 양식도 첨부를 해서 좀 쉽게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해봤습니다. 6월에 이 액션이 있고 나서 이제 7월 그 정한 날까지 한 2, 3주간의 기간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정규직 뽑을 때는 한 명도 지원을 안 하던 웅비메디텍 학술 마케팅 사업부에 2주 동안 한 20명 가까운 지원자가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전에는 우리가 지원자가 오면은 아,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서 오세요. 그러고서 바로 입사를 시켰을지도 모를 일인데 이제는 대기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옥석을 가려서 사람을 뽑기 시작했고 인턴십으로 우리가 3명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규직 전환 시점에는 이 중에서 정말 잘 하시는 한 분을 선발을 해서 학술 마케팅 사업부에 정규직으로 뽑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하면서 가엔지 컨설팅 그룹에도 적용을 해봤고 또 단맛을 봤죠. 오늘 그 인턴십을 기획하고 운영해 보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라이브에 함께하고 계시는 경영자님 그리고 인사 담당자 또 많은 직원분들께 이 노하우를 좀 이미지 중심으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목 한번 보실까요? 채용 공고 내도 사람이 안 온다고요? 인턴십 대기자는 줄을 섰어요. 예, 정말 줄을 서 있습니다. 어떻게 줄을 서 있는지, 그리고 인턴십이 기업에, 그리고 인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에서 조사한 통계가 있었는데요. 대학생 64.3%는 학예 인턴을 지원할 것이다. 라고 통계 조사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인턴십. 인재들이 정말로 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인재들은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기업들에서는 매력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있느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인턴십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한 통계예요. 그래서 정규직 전환된 인턴 사원 특징을 조사한 통계가 있는데, 일단 인턴 사원 정규직 채용을 한 인턴 사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례가 있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한73% 정도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인턴십을 진행하고 정규직 전환을 잘하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오른쪽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턴들 특징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근면 성실한 인턴 사원들을 제일 1순위로 보고 있다는 것인데, 요거는 좀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턴십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은 막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에서는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진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걸볼 수가 있죠. 인턴은 금턴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대학보에서 좀 발췌한 기사인데요. 신입 채용 못지않게 인턴직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취업 준비생들은 인턴을 금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인턴 자리가 금보다 귀하다는 뜻으로 인턴 경쟁이 과열되는 현상을 반영한 신조어인데요. 모집 경쟁률은 좀 인기가 많은 경우에는 300대 1까지도 찍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300대1에 지원을 했다. 그러면 290명은 인턴 기회를 또 찾아서 어딘가 이제 또 넣고 있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에 이만큼, 인턴십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웅비메디텍은 50명 기업이었고요. 그리고 한 3,400억 정도 매출을 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에도, 딱 2주 정도만 공고를 오픈해 놨는데도 한 20명 정도가 줄을 섰고, 이 중에서 한 명을 뽑았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해보면 단맛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초의 움직임이 정말 쉬워야 됩니다. 인턴십을 안 해본 기업들, 이 벽이 굉장히 커 보이실 수 있는데요. 정규직보다는 인턴십이 훨씬 쉽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턴십을 하고 안 뽑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간에 정함이 없는 정규직 뽑는 건 굉장히 기업에 부담이 많이 되는 일이거든요. 인재 입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인재가 어떤 한 사람이 지원자가 정규직에 도전하는 거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특별히 아, 이 회사 좀 어려워 보이는데 혹은 이 회사에서 하는 직무 내가 하기에 좀 버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에는 더 그 자리가 큰 벽처럼 느껴질 경우가 있는데요. 인턴십 얼마나 쉽습니까? 한번 해보고 아니면 다음에 정규직 지원할 때는 다른 직무 지원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부담이 좀 적은 도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재 입장에서나 기업 입장에서나 굉장히 쉽게 해볼 수 있는 작은 벽돌 한 장에 가까운 것인데 한번 쉽게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안 해보면 이 인턴십이라는 작은 벽돌 한 장조차도 벽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선뜻 도전해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작은 벽돌처럼 오늘 라이브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작은 벽돌처럼 한번 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인턴십에 열심히 기업들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라인에서는 채용 연계형으로 인턴십을 진행해 본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한라그룹의 계열사 난도에서도 2022년에 체험형 인턴 채용을 진행해 본 적도 있습니다. 체험형은 좀 채용 전환형으로 연결은 안 하겠다는 의지가 조금 담겨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많은 스타일의 인턴 채용이 진행이 되고 있죠. 예, 포스코에서도 채용형 인턴 모집을 이렇게 22년에 진행을 했고 23년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 이제 작은 글씨로 있는데 유토 컴퍼니라는 곳에서도 채용 전제형으로 인턴 모집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잡코리아든 사람인이든 채용 포털에 인턴십 채용 공고가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다 보면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말고 중소기업에서 인턴십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일단 하면 좋은 인재를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웅비메디텍 어떻게 인턴십 채용해봤는지 좀 궁금하시죠? 카드뉴스를 먼저 좀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이렇게 쉽게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 채용 타이틀 자체가 경험부터 해봐라는 키워드를 좀 활용을 했습니다. 회사 입사하지 말고 경험부터 해봐 하고서 웅비메디텍 학술 마케팅 사업부 인턴십 앤드 조금 작은 소리로 정규직 채용 이렇게 공지를 해봤습니다. 웅비메디텍 학술 마케팅 사업부에서 인턴십 정규직으로 함께 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하고서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을 잘 넣어놨고요. 그리고 인턴십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정규직으로 지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고서 두 가지 프로세스를 모두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웅비메디텍이 어떤 회사인지 이렇게 소개를 좀 했습니다. 웅비는 바이오 신기술을 적용한 임상연구 및 진단 제품을 수입,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바이오텍 유통 벤처 회사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넣어줬고요. 그리고 웅비가 그냥 호락호락한 회사가 아니다. 주요 파트너 브랜드가 이렇게 있다 라는 것들을 좀 넣어줬고 93년부터 설립한 웅비가 어떻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지를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23년에 제가 매출을 실제로 물어보니까 요 추이대로 성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얼마나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 준다면 중소기업 언더백 입장에서는 아 우리 회사 그래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회사야. 월급 까먹을 일 없다. 오면은 같이 잘 성장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메시지를 좀 줄 수가 있습니다. 비전, 회사의 비전과 미션을 잘 정리해 놓고도 채용 공고에 잘 반영하지 않는 회사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만들어 놓은 회사의 미션과 비전이 있으면은 꼭 채용 공고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옴비메디텍처럼 하시면 되죠. 천억, 200명, 세계 해외 지사, 4억, 5명의 사장. 이 비전에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넣어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학술 마케팅 사업부를 좀 타겟으로 해서 학술 마케팅 사업부에서 하는 일들을 좀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러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놓았고요. 학술 마케팅 사업부에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느낄 수 있도록 1, 2년 차에 주니어는 이런 일을 하고요. 3, 4년 차에 PM은 이런 일을 하고요. 5년부터의 BM, 브랜드 매니저는 라인 런칭까지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간단하게 하지만 아주 명료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웅비에서 하고 있는 성장에 관한 문화들 이렇게 설명을 좀 해놨죠. 북클럽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인사이트도 없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쌓아가실 수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은 사상에 쏘는 웅살롱을 하고 있습니다. 웅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사회 공헌 활동도 하고 있고 재미와 감사가 넘치는 송년회 같은 정말 아기자기한 문화들이 우리 회사에는 많이 있어요. 이런 얘기들도 했고요. 웅비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화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주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설 추석이라고 여름휴가라고 뭐 가지가지 챙겨드립니다. 생일에는 4시 퇴근하는 문화도 있어요. 이렇게 회사의 밝은 문화들을 잘 발굴을 해서 채용 공고에 넣어놓았습니다. 네, 이것들을 어디에 공유를 했을까요? 일단 잡코리아나 사람인 같은 채용 포털에 잘 노출을 했겠죠? 그리고 웅비에서 쓰고 있는 블로그에도 포스팅으로 잘 맛깔나게 이 카드뉴스를 활용해서 잘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채용 공고를 대학교에 직접 메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대학교의 채용 담당자들 혹은 뭐 경력개발센터의 담당자 이메일을 알아서 거기에 이 채용 공고를 보내드리면서 우리 지금 인턴십 공고를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 대학교 게시판에 꼭 좀 올려주십시오 하면은 정말 고마워하면서 올려줍니다. 왜냐하면 그 팀들의 목표도 자기들 학생들이 좋은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 이런 좋은 회사인데 이 카드뉴스 꼭 좀 올려주십시오 하면 꼭 거의 올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대학들은 저희 이번에 보내주신 채용 공고 게시판에 올려두었습니다. 좋은 일 있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피드백까지 해주는 대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꼭 하셔야 됩니다. 웅비메디텍 인턴십 채용 공고 이거는 카드뉴스는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입사 간단 지원서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간단 지원서를 오픈했을 때 이렇게 지원하게 만들었을 때 2주 만에 응답이 22건이 있었습니다. 예, 이런 간단 지원서 항목들이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십시오. 왜냐하면 나중에 연락을 해야 되니까요. 휴대폰 번호 남겨주십시오. 꼭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이전 경력을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게시판에 올리더라도 그 자신의 학교의 게시판을 보면서 이미 졸업을 했는데도 그 게시판의 공고를 보면서 지원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경력의 경우에는 이전 경력을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문을 하시면 되고 인턴십을 하고 싶은 기간을 적으십시오.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열어놓은 이유는 우리가 6개월을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가 관찰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열어놓은 겁니다. 한 3개월만 일하는 사람도 아, 이 사람 3개월 동안 관찰해보고 우리 회사에 정규직으로 꼭 전환시켜야겠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밀당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업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턴십을 하고 싶은 기간도 좀 각자에 맞게 좀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해본 것입니다. 웅비메디텍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적어주십시오. 이 질문의 의도는 그래도 그냥 아무나 지원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래도 움비메디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알아보긴 하고 지원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누군지 조금 필터링을 좀 해보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고요. 지원 동기를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조금 좀 필터링 해보고 싶어서 하는 질문입니다. 왜 지원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 꿈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은 사람한테 가점을 주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간단 지원서를 받아보시면은 어떤 사람을 좀 붙여볼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추가로 면접을 진행해볼지 좀 판가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름도 적어보게 하고요. 그리고 대학교와 전공 적어보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석사인 경우는 대학원과 전공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면 뭐 손색이 없는 간단 지원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현재 본인의 상태를 골라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출생연도까지 적으면 좋죠. 근데 이렇게 간단 지원서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상태나 자신의 정보를 노출하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말을 적게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지원서에서 좀 더 보고 그걸 토대로 전화면접, 면접을 진행을 하면 꼭 그때 가서 해야 될 질문들을 미리 파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는 인턴십을 모집하실 때도 지원서에 적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가인지 컨설팅 그룹도 웅비메디텍 하고 나서 야 이거 된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인지 컨설팅 그룹에서도 인턴십 채용을 해봤는데요. 저희는 어떤 그 페인 포인트가 있었냐면 정규직 채용할 때 저희가 원하는 만큼 숫자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그 피드백을 해보고 또 몇 사람 물어보니까 이런 페인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가인지 컨설팅 그룹에서 컨설팅 같이 하실 컨설턴트 오세요 하니까 한 4, 50대 정도는 돼야 컨설팅 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선뜻 못 하시더라고요. 신입 지원자들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왠지 좀 많이 알아야. 경영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물론 많이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입사를 하고 나시면 그만큼 양성을 압축 성장을 하실 수 있도록 양성을 해드리는데 일단 지원하시는 입장에서 두려운 거죠. 아 두려움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우리가 포인트를 좀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웅비메디텍에서 했던 것처럼 인턴십 채용을 좀 기획을 했고 진행을 해봤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정규직 채용할 때는 이제 한 자릿수 입사 지원이 있었다고 하면은 2주 동안 이것을 오픈했을 때 42명이 42명이 입사 지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저희도 비슷한 상황이 된 거죠. 그냥 일단 입사 지원 입사하게 만들고서 관찰한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정말 가인지 컨설팅 그룹의 비전과 미션에 동참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선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 저희가 한 20명 가까이를 인턴십으로 채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8명 정도를 마지막에 우리와 그 멤버십으로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로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인턴십 채용 안 하고 있었으면 계속 좀 어렵게 이렇게 채용을 했을 텐데 이때 요 맛을 보고 나서 이 뒤부터는 365일 동안 가인지 컨설팅 그룹에는 적어도 한 5명 정도의 인턴십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365일 동안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재들 입장에서는 가인지 컨설팅 그룹의 맛을 보면서 두 가지를 느낄 수 있는 거죠. 나도 컨설팅 좀 도전해 볼 수 있겠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인지 컨설팅 그룹이라는 회사 꽤 괜찮네? 이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도 그러지 않습니까? 꽤 괜찮은 회사 많습니다. 꽤 괜찮은 언더백 기업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재들이 맛을 못 봐서 선택을 못 하는 것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십을 하시면은 그 맛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회사 입장에서도 함께하는 인재들의 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은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보십시오. 인턴십 안 하면은 진짜 뭐랄까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인턴십 바로 하십시오, 바로. 하시면은 바로 인재들이 줄을 서실 겁니다. 아, 이게
정말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예전 광고에서 하 말로 할 수 없는데 남자한테 참 좋은데 이런 광고가 있었는데 정말 좋습니다. 일단 해보세요. 일단 어느 대학교에 공고를 요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세상 우리나라에 뭐 몇천 개, 몇만 개의 대학교가 있다고 한다면 다 접근해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네이버나 뭐 자포 이제 검색 포털에 들어가서 대학교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지역별로 특성별 국공립, 사립, 대학원, 대학교 뭐 이런 식으로 분류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어떤 학교부터 한 50개 정도만 선별을 해보시는 것이죠. 어떤 학교부터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보겠다라는 리스트를 좀 짜보시고 그 대학교에 전화를 해서 경력개발 관련된 센터가 있거나 혹은 채용 관련한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에 이메일을 확보를 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로 하실 일이 되겠습니다. 노가다죠? 그런데 이 덩어리 시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이 작업을 하시면은 일단 이메일 주소가 확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 왼쪽에 있는 그 리스트는 운비메디텍에서 좀 접근했던 학술 마케팅 사업부 인턴십을 홍보하기 위해서 접근했던 대학교와 그 전공 리스트들입니다. 여기서는 학술 마케팅 사업부는 꼭 뭐 면역학을 공부했다거나 생명공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학과를 가지고 있는 대학교만 좀 접근을 해봤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창원대학교나 중앙대학교나 혹은 경희대학교, 충남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이런 식으로 생물학과나 동물생명공학과 혹은 면역학이 있는 화학도 좀 해당이 됐었는데 그런 학교들과 전공들 대상으로 좀 접근을 했던 사례이고요. 오른쪽은 가인지 컨설팅그룹의 사례입니다. 저희는 이 학교에 접근을 하기도 했었고 또 지금은 더 장기적인 관계 속에서 인턴십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는 이 학교들과 장기 현장 실습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협약 실습 협약 기업으로 그 대학들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는 한 번도 막 연락을 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 현장 실습 기간 전에 이 대학교의 그 현장 실습 플랫폼이 열리면 저희는 그냥 이번에도 저희 인턴 진행합니다라는 그런 어사인만 좀 해주면은 쉽게 현장 실습, 즉 인턴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저희가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를 전달하시는 기업 대학교는 한 50개 정도를 한다면 현장 실습 협약을 맺고 장기적으로 좀 관계를 맺는 대학들은 한 10개 정도만 되셔도 인턴십을 확보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표준 현장 실습 학기제 협약서를 맺고 좀 진행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 현장 실습 제도를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가 있는 학교들은 학점을 인정받으면서 학생이 인턴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학생이 뭐 휴학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학점도 인정 못 받으면서 자기 시간을 빼서 인턴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어렵게 인턴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 현장 실습 제도가 있는 학교랑 좀 코웍을 좀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합격한 사람에게 추가로 해야 하는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인데요. 주로 4학년인 사람들이 인턴십을 하면 바로 정규직 전환해서 계속 괜찮은 사람이라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하시면 좋습니다. 지금부터 일해도 졸업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제 4학년 2학기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이고요. 기업이 서울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에 연고지가 있습니까? 혹은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면 좋습니다. 학교에 현장 실습 제도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 꼭 하시면 좋겠고요. 교수님께서 학점 인정을 해 주십니까? 혹은 인정을 위해서 회사에서 별도로 해줘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추가로 해두시면은 나중에 좀 학점 인정이 안 되는 좀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하실 필요가 없어지시겠죠.
졸업을 위해서 꼭 참여해야 하는 일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졸업시험 같은 그런 일정들을 미리 파악해 주시면 인턴십 제도를 운영하시는데 애로사항을 겪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될 경우에 우리 회사에 입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향후의 계획까지 물어보고 인턴십을 진행하시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우리가 에너지를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미리 계획을 세워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리 준비해야 6월 초에 대학 게시판에 채용 공고를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요? 제가 앞에서 사례를 보여드린 것처럼 먼저 채용 공고를 잘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저처럼 카드 뉴스 형태로 만드실 수도 있을 것이고요. 줄글로 포스팅을 잘하는 채용 공고를 마련을 해 놓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했던 액션처럼 타겟 대학을 정하시고 그리고 타겟 학과를 정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대학과 학과를 정하셨다면 전화를 거셔서 우리가 어느 채널에 어떤 사람과 그리고 어떤 이메일 주소로 계속 컨택을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하셔서 이메일 주소까지 확보해 놓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메일 주소까지 적어놨지만 우리가 어떤 담당자가 어떤 전화번호로 걸면 바로 컨택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가지고 전화까지 해놓으시면은 접점을 더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메일만 보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락인 효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 채용 공고 이메일을 보고 나서 못 올리지 않고는 못 올리지 않고는 안 올리지 않고는 못 빼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간단 지원서 양식을 만들어서 좀 더 인턴 지원하고 싶은 사람이 쉽게 지원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 요거까지가 중요한 준비 사항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6월 초에 대학 게시판에 채용 공고를 올리실 수가 있고요. 왜 6월 초에 올려야 될까요? 예, 6월 말부터 방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름방학부터 우리 인턴십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할 수 있다면 아마 굉장히 그 2학기를 인턴을 관찰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12월 말 정도에는 정규직 전환 결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6월 초까지 이것들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시간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하십시오. 인턴십 안 하면 바보입니다. 예. 오늘 이 라이브 보시면은 꼭 계획 세우셔서 인턴십 바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기업들의 300대 1의 경쟁률 가운데서 떨어져서 내가 직무의 경험을 미리 맛보고 싶어하는 인턴에게 아주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실 수 있을 거고 당연히 회사에도 그런 인재들을 관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해보십시오. 네, 오늘의 결론입니다. 쉽게 회사의 맛을 보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관찰하고 뽑으십시오. 정규직부터 뽑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신입 채용의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채팅에서 특별히 질문하신 분들은 없으신데요. 다음 주에도 이 라이브는 계속이 됩니다. 계속 되니까요. 라이브 꼭 챙겨보시고 인재 경영의 90%는 채용입니다. 채용이 잘 되면은 인재 밀도가 다 자동으로 높아지고 그 밖에 다른 문제들이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것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 인턴십입니까?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인재 채용 시에 꼭 봐야 할 18가지 핵심 질문 올려놓았습니다. 직무별 면접 질문도 있고요. 뭐 여러 프레임을 가지고 설계해놓은 면접 질문들은 많이 있는데 상황별 면접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랑 비전의 결이 같은지 알아보고 싶을 때 어떤 질문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별로 알아보지도 않고 온 것 같아서 좀 약간 좀 불합격적으로 각을 잡고 더 심화 질문을 하고 싶을 때 어떤 질문 하셔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런 18가지 상황에 대해서 총 100가지의 질문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바로 오늘 따끈따끈하게 발행이 됐으니까요. 꼭 가인지 캠퍼스 들어가셔서 가인지.com 들어가셔서 면접 시 꼭 평가해야 할 18가지 핵심 질문 꼭 보시고 이 면접 질문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좋은 인재들을 뽑는데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라이브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도 금요일이 아니고 수요일이네요.
수요일 오후 6시에 채용 라이브가 열릴 예정입니다. 채용 라이브 꼭 들으시고 꼭 필요한 지식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대표님, 줄 때는 경영자 고민 해결은 다인지 캔버스.